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러 가세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아마 이 광고에 나가는 저의 정프로의 이 밝은 목소리도 아마 듣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는데, 이건 또 우리 또 광고주와의 약속이기도 하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채팅창 분위기도, 그리고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조금은 예민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충분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화나는 거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또 잘 대응을 해야 나 정말 뭐 한 달 혹은 1년 뭐 몇 년 지나서 오늘을 기억할 때 그래도 좀 후회를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회를 덜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어떤 것이 될지 우리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은 항상 이제 뵐 때마다 늘 정말 차분함에 정말 궁극에 계신 거, 어떤 흔들림도 없이.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우리 센터장님은 늘 큰 소나무 같은 모습. 네, 너무 진짜 부럽습니다. 예, 아니, 뭐 살이 쪄서 좀 무거워서 그런가 보네. 살이 쪄서 그런 얘기는 아닌데. 네, 하여튼 뭐 우리 센터장님 오늘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든 날이거든요. 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주로 해주십니까? 일단 뭐 최근에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3프로 TV나 이제 투자자분들이 결국 예측을 하고 의견을 가져야 되는데, 예측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뭐 모호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시장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일단 뭐 조금 연초에 우리 증시의 성과가 부진한 편입니다. 네. 종합주가지수가 작년 말 대비 3.8% 정도 떨어졌는데, 이 금융 단말기죠. 이제 블룸버그라고 하는 금융 단말기에서 한 94개 세계 지수를 이제 뭐 트래킹을 하는데, 네. 한국이 지금 92개 지수 중에 86이니까 좀 성과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92개 92개 지수 가운데 86위. 네네. 거의 세계에서 제일 못입니다. 물론 뭐 3.8%라 그러면 우리가 뭐 주식하다 보면 그 정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글로벌 마켓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이 앞으로 더 좀 좋아질지, 이보다는 좋아질지, 아니면 이 모양 그대로 좀 흘러내릴지, 뭐 유지가 될지, 뭐 어떻게 갈지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뭔가 이렇게 전략을 좀 세우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뭐 그 경로를 사실 뭐 알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제가 1996년부터 이제 증권회사에 들어와서 리서치를 하면서 예측을 하는 일을 하는데, 뭐 이제 제가 헛발질한 것도 제 동료들은 많이 보셨을 테고, 제 뭐 제 미천이 이제 다 드러났는데,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 거냐에 대한 생각은 있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관론의 편에 서기보다는 낙관론의 편에 서는 게 굉장히 맞아요. 지금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많고 그런데요. 이 종합주가지수가 21세기 들어서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예, 올해 시장이 나쁘다 그러면 그 다음엔 기회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증시도 S&P 500 지수 기준으로 2년 연속 떨어진 게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80년 동안에요. 그러니까 한 해 떨어지면 다음에는 우리 기회를 보는 게 맞아요. 이제 그게 근극적으로 경제는 성장을 하고 기업 이익도 결국 경제 성장에 수렴이 되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이 2년 연속 떨어진 것도 2차 대전 이후로 73년, 74년 1차 오일쇼 그때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있고요. 또 IT 버블이 붕괴됐을 때는 한 3년 연속 떨어진 게 있어요. 그 두 번이 주가 지수가 연속으로 떨어졌던 사례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시장은
낙관론에 편에 서는 게 이게 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뭐 한 해 안에 주식이 아마 오르고 떨어질 수 있는데요. 우린 태도로서는 낙관론을 견제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은 예측에 대한 건데 네. 우리가 주가도 예측을 하지만은 사실 주식보다 더 의미 있는 예측이 지진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 어디 그 큰 지진 예측이요? 예, 지진 예측. 지질학자들이 되나요, 그게? 근데 결론이 영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른다예요. 많은 지진 예측가들이 어디서 어디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이제 주식의 기술적 분석처럼 뭐 도우쿠 지방 동경에 뭐 30년에 한 번씩의 패턴이 있다. 뭐 그런 식의 분석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지질학자들 그리고 미국 지질국인가요? 국가 그 관청에서도 네. 지진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예. 그럼 이제 주식도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금리가 올라가면 뭐 주식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뭔가 조합이 잘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87년도 블랙 먼데이거든요. 하루 동안에 다우 지수가 2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왜 떨어졌냐? 인과관계를 뭐 프로그램 매매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뭐 이제 글로벌 공조의 균열 때문이다. 얘기가 많지만 네?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지질학자들이 지질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지질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지질이 임계치까지 갔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뭐 대륙의 판과 판이 겹쳐 있다. 네네. 이것은 어쨌든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임계치까지 갔는데 정확히 그 타이밍 언제인지는 모른다. 모르죠. 그리고 그 계기가 뭐 조그만 돌덩이 하나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또 돌덩이가 떨어져도 이게 별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가의 예측도 비슷하다.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과관계를 말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네. 주식이 어느 정도 임계치까지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것도 네, 네. 역시 답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뭐 임계치까지 갔는지 그 우리가 뭐 명확하게 그 기준을 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의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미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상당히 높죠. 지금 이제 미국의 PER이나 이런 게 대공황 때보다 높아졌고 IT 버블 때보다 낮아졌고요. IT 버블 때보다 낮지만 대공황 때보다 높아졌고 이 대공황 직전에 뭐 많이 거론이 됩니다만은 이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죠.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 주가는 영원히 내려오지 않을 고원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 이게 이제 2000년 전후한 시점에 그때 다우 지수가 15,000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책이 다우 36,000이라고 하는 제임스 글레이스만이 쓴 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럼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어떠한 임계치까지 갔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네. 그 뭐 다우 36,000이나 뭐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고원과 같은 정도의 쏠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투자자들 또 미국 기술주에 대한 뭐 기대나 낙관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 한국 주식이야.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저희 투자 전략가가 뭐 저희들이 보는 의견은 뭐 한 2,700 정도가 되면 제 생각에 뭐 굉장히 장부가 수준의 북밸류 네. 수준의 주가니까 가치로 충분히 지탱이 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2,700. 예예. 예. 뭐 저희 신영증권의 하우스뷰이기도 하고요. 뭐 그 네.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300에서부터 지금 뭐 2,800 언저리니까 이제 뭐 설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떨어진 폭에 비한 뭐 제한적이니까 뭐 여기서 기회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걱정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가 조금 걱정인데 제가 앞서서 이제 미국 시장이 연속해서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시장의 활황이 미국 증시 만들어지고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9년 3월부터 금년 1월 3일이 역사적 최고가였거든요. 네. 144개월 올랐습니다. 물론 연간 단위로 2015년에는 S&P 500이 뭐 약보합이기도 했는데 조정 없이 매년 올랐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약세장이라 그러면 주식이 한 1년 정도 빠지고
또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한 25% 이상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지난 12년 동안 그런 베어마켓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이 만들어지고 가장 강력한 강세장인데 또 오른 거는 S&P 500 지수가 2009년 이후로 큰 조정 없이 609%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인계치란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미국은 상당히 좋은 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미국 주식이 연속으로 떨어진 적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년 연속 떨어졌던 닷컴 버블 때가 90년대에 나타났던 113개월 연속 강세장이 이어진 다음에 그런 급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44개월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그 이전의 최장 기간의 강세장이 90년대였고요. 예. 그리고 대공황 그 상승률로 따지면 1920년대 대공황 직전에 그 당시 미국을 뭐 재즈 시대 이렇게 부르죠. 예, 예. 막 자동차가 막 보급이 되고 하면서 지금처럼 기술 낙관론이 있을 때가 S&P 500 지수가 497% 올랐는데 지금 우리가 12년 경험하고 있는 강세장 이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20년대, 최장기간 올랐던 게 90년대였어요. 그 다음에 주식이 굉장히 세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시장이 어려운데 많이 떨어진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가 인계치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답이 없지만 지금이 설사 인계치라고 하더라도 언제 떨어질지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건데 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낙관론의 편에 서는 게 늘 맞지만 어떨 때 심하게 부러질 때는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저는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뭐 스타일의 분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현금을 좀 들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뭐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이 글로벌 전체 글로벌 증시를 선도했으니까요. 네. 이제 미국이 꺾이게 되면 그 여파가 다른 쪽으로 이제 퍼질 수가 있고 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주식이 안 될 때 미국이 좋았던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작년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맞을 때도 이제 미국은 강세장이었어요. 그런데 네. 미국 주식이 안 될 때 한국 주식이 버텼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막 카드 버블을 만들고 할 때 미국이 막 떨어지는데 한국만 올라갔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미국이 떨어지는 여파가 한국으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2800 이 상황에서 현금 비중을 높이자 이런 말씀드리는 다른 차원의 말씀인데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뭐 좋은 주식이라 그러면 저는 네. 마켓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바텀업으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시장이야 뭐 누가 아냐. 내가 좋은 주식에 집중해서 나쁠 때도 가지고 있거나 더 사면 된다. 저는 네. 그것도 좋은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투자해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어떻게 주식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겠어요. 나쁠 네. 때 이게 좋은 선택이라 그러면 안 팔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인데 제가 이렇게 그 주변에서 고객이나 투자자들 관찰해 보면 현금 보유 비중이 높다라는 게 이게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것 같아요. 떨어질 때 더 살 수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뭐 그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동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이것이 뭐 언제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경험적인 인계치로 보면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왔던 미국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미국이 그, 너무 많이 오래 올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동력이 제 생각에는. 저금리 효과가 매우 컸었는데 지금 뭐 끝나가고 있고. 중앙은행이 지금 허둥지둥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우리는 어떤 전망을 할 때 결정적인 트리거 어떤 계기가 돼서 네. 변화가 되는 어떤 계기들을 찾는데 아. 제가 보면 네네. 그건 그때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워낙 이제 오랫동안 오르기도 했고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임계치에 어느 정도 좀 가까워 왔다는 거는 저도 뭐 맞는 얘기 같긴 한데요. 이제 시장이 그러면 미국 어려울 때 한국 잘 된 적 없잖아요. 네. 그 미국 어려우면 한국도 어렵다는 건데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미국이 안 되면 한국도 안 되는데 당연히 미국이 그래도 제일 나은 거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건 그래도 선진국. 그중에서 미국 그리고 달러 가진 나라 왜냐하면 이제 달러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또 달러라는 가치가 좀 더 강해 보일 것 같으니까 그럼 오히려 마지막 남은 우리 도피처는 미국 아닌가 근데 그게 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의 성과가 제일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약세장, 강세장 왔다 갔다 하지만 네. 길게 늘려놓고 보면 결국 약세장은 극복을 했고 미국이란 나라의 주주로 한, 그 투자를 한다는 게 성과가 제일 좋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계속 아웃퍼폼한 건 아니에요. 지난 10년은 미국 주식상계 굉장히 좋았지만 1980년대는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좋았어요. 우리나라 그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네네네네. 우리나라가 80년대 후반에 삼저항 때 코스피가 7배 올랐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좋았어요. 90년대는 신흥국이 아주 나빴어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겪고 구조조정했는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4개월 연속 오르는 강세장을 구가했고요. 네. 2000년대 들어서 초기 10년 동안에는 미국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 바보였죠. 우리나라 장기 박스피처럼요. 닷컴 버블 때 기록했던 2000년 3월에 기록했던 고점을 미국은 2013년에 넘어갔어요. 우리는 500에서 2000까지 갔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 우리가 뭐 투자는 평생 하고 사는 거고 그럼 저는 뭐 미국 주식을 사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매해 미국 시장이 아웃퍼폼을 하고 성과가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뭔가 저는 이 역사적인 평균이나 이례적인 거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런 보면. 그럼 위기 네. 혹은 뭐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네. 이 불안할 때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현금이 좋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투자자가 잘 될 수 있는 걸 막 찾고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투자자는 늘 그래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선도하는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 어떤 시장 내의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피해가는 거는 그거는 약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못 파는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손님들이 내 돈 맡아서 주식 해주세요라고 맡겨놓은 거니까.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이 시장에 대한 뷰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네.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을 해온 고객이 있을 거예요. 은행에 예금 이렇게 해놓고 난 일부는 그래 주식할 때 그 전문가인 당신이 해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미디어 같은 데서도 보면 시장이 뭐 어렵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고 답은 없는 건데 어렵게 보는 장에서 막 방어적인 주식을 찾고 이런 거는 개인 투자가들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올해는 조금 전체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갖고 보게 되면 네.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니 그럼 현금을 네.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뭐 갑자기 대출 땡길 건 아니고 그럼 있는 주식들을 조금 이제 처분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주가 지수가 한 3,300쯤 되면 회피하게 현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못하죠. 그때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안 하겠지만. 네. 못하고요. 또 떨어질 때도 우리가 2,800 가면 산다 못 사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아니, 뭐 그렇게는 네. 심리인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 2,700 정도 이제 내려가면 만약에 이제 바닥이 한 2,700 정도면 아마 바닥일 것 같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2,800 뭐 한 50, 60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보통만 3,100 이쯤에서 3,200에서 네. 많이 샀으니까 지금 이제 떨어진 거보다 앞으로 떨어질 게 덜 하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지금은 그냥 들고 있는 게 더 나은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내일 주식을 파시라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작년 저는 우리 시장이 작년 내내 사실 박스권이었죠. 그렇죠? 1월 작년 1월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그래서 그건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네. 뭐 본인의 판단에 뭐 적당한 비중은 제 생각에는 뭐 제 생각엔 뭐 주식에 많이 물려 있더라도 네. 뭐 안 분해서 내가 주식 세 종을 다 물렸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20%씩만 현금을 가져가자라는 의사결정은 사실 쉽진 않지만 예를 들면 네.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뭐 기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몰라요. 언제 지금이 임계치라고 하더라도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것이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예측이라기보다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늘 조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어느 때나 좀 나쁠 때 주식을 안 팔고 하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네. 선생님 의견은 그러니까 사실 임계치가 언제 뭐 이게 딱 갑자기 변곡점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증시의 지금 레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사실 우리 한국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미리 좀 현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심리적으로 또 안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네, 하시는 그런 것 말씀 같아요. 드리는 거고요. 네. 또 전 시장이 지금 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글로벌 IB들도 뭐 S&P 500이 한 10%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 이렇게 오르고 10% 조정을 받는다 그런 건 굉장히 마일드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고 기존에 올라갔던 관성에 맞춘 다 전망들인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바뀔 때는 뭐 또 이제 그런 식의 전망이 안 맞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현금을 들고 계시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했고 이제 10년간은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 그러니까 잠깐 2020년만 잠깐 한국이 좀 앞섰던 것 같고 큰 흐름상 그런데 그럼 이제 센터님 생각하시기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조금 이제 버겁다면 이 구도가 한국이 이제 앞으로의 좀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미국을 좀 이기면서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조건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결국엔 계속 그냥 예전처럼 미국에 그냥 연동되고 근데 우리나라 오른 게 없으니까 뭐 덜 빠지는 정도 그냥 결국 계속 정속되는 흐름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좀 어떤 의견인지 저는 이제 뭐 한국이 개방 경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소규모 개방 경제란 건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경제인데. 그래도 2000년대 들어서 한국 경제의 정체성을 그 결정지었던 것은 중국 같습니다. 중국. 우리가 2000년대 미국이 2000년대 초 10년 동안에 미국이 장기 횡보하는 동안에 코스피가 4배 올랐던 것은 이제 중국 덕을 본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이 벽에 부딪히면서 한국도 장기 박스권으로 갔는데 이 장기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주식이 좋았을 때가 2010년, 11년이 좋았고요. 또 2016년, 17년도 좋았습니다. 2600 갔고 또 2020년도 좋았습니다. 이 세 시기의 뚜렷한 공통점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할 때 한국이 결국 그 덕을 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한국은 어쨌든 뭐 중국 경제에 대한 익스포저나 노출도가 너무 커서 결국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중국이 좋을 때 한국 주식이 미국보다 아웃퍼폼을 하는 건데 네. 근데 뭐 중국도 뭐 제조업 경기나 이런 쪽이 크게 뭐 제조업은 아직까지 좀 과잉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한 3, 4년에 한 번 정도씩 주식이 네. 레벨업이 되고 뭐 그 기간 동안에 기업 이익도 늘고 또 뭐 순자산도 늘고 할 테니까 뭐 그 또 주가가 뭐 레벨업이 될 수는 있는 건데 크게 보면은 좀 한국은 좀 향후 뭐 몇 년 동안은 박스권 정도가 뉴노멀 아닌가. 네. 이미 작년이 언제 오르나 언제 오르나 근데 1년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우리가 캘린더를 조금 뒤로 돌려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가 어어하다가 그냥 5년이 그렇게 횡보하면서 갔었는데요. 네. 이미 그런 흐름이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장이라 그러면 뭔가 바텀업을 통해서 막 알파를 추구하고 뭐 그런 식의 노력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혹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70% 빠진 애가 있어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아유, 예,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물타기를 들어갑니다. 네. 그럼 평단이 이제 매우 좀 보기 좋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한 4, 한 60, 뭐 이렇게 마이너스 한 4, 50 요 정도 바뀌었어요. 그런 거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그 돈을 다시 이제 현금화하면 마이너스 50 상태에서 현금화를 좀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똑같죠, 뭐. 똑같죠. 예, 근데 기분이 매우 다르지 않을까요? 기분이 다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네. 이게 뭐 어느 순간엔 저는 뭐 물타기가 꼭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가 70%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고 이제 내 마음 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 기업의 적정한 밸류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난 이 주식이 만 원 가는 주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3천 원까지 빠졌다 그럼 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그 가격만 보고 샀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원론적인 면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데 이 첫 번째는 뭐 주가가 세상에 바보가 아니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내가 그냥 그 가치와 무관하게 가격만 보고 샀을 경우에는 뭐 나만 모르는 혹은 내가 모르는 시장의 어떤 그 집단지성에 반하는 행동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역시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뭐 분산 투자를 많이 얘기하지만 네. 물타기 하는 거는 원론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나를 똑같이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거라 그러면 결국은 뭐 공자님 말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결국은 가치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하겠죠. 예. 그 기준이 있다 그러면 뭐. 네. 아, 그건 별로 이렇게 현명한 행동은 아니군요. 권해들이 네. 굉장히 더 신중해야죠. 네, 예, 그땐 더 신중해야죠. 네.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천만 원이 들어갔어. 근데 300만 원이 됐어요. 네. 천을 더 집어넣어. 그럼 이제 1300이 되니까 이제 평단은 뭐 한 650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650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내가 뭐 얼마를 빼. 그래도 얘는 이제 마이너스 뭐 한 40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행동 재무학에서 말한 전형적인 심리 회계인데요. 네. 내 재산에서 그 700만 원이 깨졌다라고 하는 팩트는 같은 거니까요. 내 마음 속의 회계를 통해서는 그런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실체는 뭐 그대로니까. 그래서 저는 물타기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건 내가 주식 애초에 샀을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그 종목들을 보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아까 현금 말씀드리고 이 드린 게.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은 늘 돈이 있어요. 예,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험회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은 이 보험회사라는 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다.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워렌 버핏이 투자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뭐 그 사람이 가진 굉장히 이제 좋은 능력도 있습니다만 구조 자체가 구조적으로 계속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도 있다고 봐요. 네, 늘 살 네, 기회가 네. 있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해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니까 좋은 기업들이 생길 때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가격이 됐을 때도 내가 굳이 걔를 팔지 않고 현금화하지 않아도 새로운 돈이 들어오니까 걔를 또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현금이라는 게 뭐 지금 네, 네, 네. 은행에 돈 맡기고 이런 게 뭐 이자도 한 푼도 안 붙지만 이게 뭔가 시장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좀 심리적인 저는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예, 모든 것들의 자산이 다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 견디기가 힘든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누차 말씀드리면 저도 몰라요. 그것이 네. 뭐 인계치가 언제 또 인계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뭐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투자는 평생 하고 사는 거다. 그리고 네. 아주 어려울 때를 현명하게 피하면 주식은 늘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라 그러면 한번 현금을 네네.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한번 내가 현금을 들고 좀 견뎌보는 것도 제 네. 생각에는 한번 투자자가 가져야 될 좋은 애티튜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올해 뭐 그 지금 현재 그래도 이제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되게 좀 갈팡질팡 많이 하시고 뭐 지금은 현금을 진짜 해야 되나 네. 더 사야 되는 고민들이 많으신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만에 좀 악재가 되게 많잖아요. 말씀해 주신 IPO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별 문제도 있고 또 아까 긴축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 한은 지금 당장 오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제 센터장님 이시니까 뭐 신용증권 뭐 의견도 있을 거고 좀 어떻게 보세요? 어느 것들이 좀 약간씩 풀려야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반등 말고요. 네. 그러니까 좀 구조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몇 달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레벨업 할 수 있는 그게 좀 조건들이 있을까요? 혹시 뭐 어떤 악재가 해소된다거나 글쎄요. 제 생각엔 뭐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이나 아니면 연준 인사들이 그렇게 막 강경한 발언을 내놓는 것도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네. 금리 꼭 많이 올려야 되겠다는 것보다는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인플레이션 진정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조금 지배 구조가 이제는 좀 밝은 광명 광장에 노출된 것 같아요. 우리 뭐 3프로 TV의 유력 대선 후보를 나왔잖아요. 네네. 우리가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 못할 일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데 나왔는데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3프로 TV를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2019년 말, 그러니까 네. 이제 동학 개미 붐이 일기 전에 614만 명이었어요. 근데 2020년부터 투자 붐이 일면서 914만 명이 됐어요. 300만이 늘었어요. 300만이 늘었어요. 근데 2021년에는 리테일 자금이 들어온 게 2020년만큼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소에 아직 그 주주 수를 발표를 안 했는데 제 생각엔 한 1,100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국민 중에서 주식의 이해관계에 노출된 사람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 대선 후보들 또 유력한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할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게 보면 저는 우리 증시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소액 주주와 그 지배 주주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 어떤 한 홈쇼핑 자기 부집하는데 그 대주주가 기업 병합해가지고 이 소액 주주의 가정을 뭐 자기 가져가는 거 보세요. 또 물적 분할도 이론적으로는 뭐 이게 기업 가치를 낮춘다는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소액 주주들이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 기업을 떼보내. 그리고 주식 안 줘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뭔가 이런 좀 이해관계 불일치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링위에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주회사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시장이 많이 뭐 무너진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좀 한국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싼 주식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올해 안에 아마도 그 기회는 오겠죠? 올해 안에 뭐라도 뭐 물적 불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거래소나 각 후보들이나 금융 관료들이나 어떤 문제 의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외국도 물적 분할을 하고 그런데요. 이제 지금은 그 좋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뭐 그런 회사들의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는 회사들 네. 이런 것들은 좀 디스카운트가 완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좀 보유하는 게 그래도 투자하는 그 마인드 측면에서나 아니면 실제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뭐 기회비용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좀 필요한 지금의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많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또 차분하게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